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거 뭐냐. 바로 계곡에서 족대 낚시를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족대 낚시로 겨울에 물고기들은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 한번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같이 족대 낚시를 해보면서 어떤 물고기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장화예요, 장화. 야, 됐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아빠 어때요? 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오. 아, 없어요. 없어요? 아, 깡이야? 여기 이 동네 물고기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강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물고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한 30분 돌아다녔나? 아빠 있어요? 아빠 여기 왜 이렇게 물고기가 왜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아빠? 큰 강으로 다 좀 명절 새러 갔나 봐요. 그래요? 아, 큰일 났네.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데 30분째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저기 밑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물고기가 안 보여요. 과연 오늘 중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뭐가 잡혔을까? 아주 큰 얼음이 잡혔습니다. 새끼 물고기 잡혔어요. 새끼 물고기 없네요. 오, 새끼 물고기 잡혔어요. 새끼 물고기. 여기서 한 마리 피라미네요. 피라미. 자, 오, 새끼 물고기 잡혔어요, 여러분들. 자, 보여드릴게요. 새끼 물고기. 오,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우와, 오, 송사리요, 송사리. 아, 송사리는 제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어. 살려줬어요 여러분들.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다른 장소로 옮길게요. 오, 나 빠질 뻔했어. 팔 젖었어. 아, 안 돼. 아, 차가워. 이리. 야, 엄청 많이 잡았어요, 새끼 물고기. 우와,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이거 봐요. 한번 잡았는데 이만큼 잡았어. 와, 엄청 많죠? 와, 대박. 야, 이거 봐요. 이야, 엄청 많이 잡았어, 새끼 물고기. 새끼 피라미들이에요, 새끼 피라미들. 요거는 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자연으로 보내겠습니다. 잘 가라. 이 동네 새끼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진짜 새끼 물고기. 자, 새끼 물고기들이요. 우와. 한 번 쓰실 때마다 한 10마리씩 잡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아, 뭐 그래도 오늘 물고기 굉장히 많이 잡네요. 새끼라도. 예, 큰 물고기는 바로 네. 깊은데 얼음 밑으로 들어가고 작은 물고기들은 따뜻한 양지 속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거기서 큰 물고기들이 다 얼음 밑에 있어가지고 못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더 올라와 봤는데 여기 새끼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낚시하다가 물장군을 만났습니다. 물장군. 우와, 이거 뭐예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여기 또 있네요. 어, 물장군이 엄청 많아요. 여기 이거 물고기 잡아먹잖아요. 물고기도 잡아먹고 네. 물고기도 잡아먹고. 아, 그래요? 오, 물장군이요. 엄청 많네. 세 마리나 있어 여기. 우와. 여기 어, 그래요? 어, 이거 한 마리 떨어졌다. 어, 이거 보세요. 와, 물장군, 물장군. 우와, 신기하다. 와, 이게 물고기나 곤충 같은 거 잡아먹는 거죠? 그렇죠. 우와, 여기 되게 물이 깨끗한가 봐요. 살려줄게요. 집으로 보내줄게요. 자. 잘 가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왔었는데요. 아기 피라미드만 잡은 것 같습니다. 한 2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자연으로 잘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손님도 많으셨죠? 물장군을 만났는데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물고기를 잡으면서 다양한 물고기 곤충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1위TV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